창세기 33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환두뼈가 어그러지고 옛날에 야곱은 그 자리에서 다 깨어져 버리고 사기꾼이란 이름은 버리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사람 하나님의 왕자 이와 같은 이름으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수를 불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이 꺾이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고 나아가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렸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꺾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본주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인본주의를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꺾이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꺾여야 됩니다. 계속 꺾여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 신앙 일생 동안 우리는 꺾이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사용할 사람은 적게 꺾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서 크게 사용하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꺾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꺾여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꺾이는 것이 하나님이 형형색색의 방법으로 꺾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들로 인해서 꺾으시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의해서 꺾이기도 하고 원수에 의해서 꺾기도 하고 환경에 의해서 꺾기도 하고 건강에 의해서 꺾기도 하고 사업을 통해서 꺾기도 하고 좌우간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꺾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깊이 깊이 순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꺾일 때마다 우리는 죽습니다. 꺾일 때마다 우리 옛사람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야곱인데 이 야곱이 죽고 우리가 점점 이스라엘로 꺾임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안 돼요. 그리고 야곱이 환두뼈를 얻어맞고 쩔룸바리가 되어서 쩔룩거리고 꺾인 표적이 그 그름그리에 있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생애를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 생애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꺾인 상처가 다 있어요. 크고 작은 꺾인 상처가 우리의 생애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꺾인 사람입니다. 이 상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꺾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 억세게 꺾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집이 여간 고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만한 고집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만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오락했는데 자기 고집을 부리고 모든 하란에서 얻은 재산 다 가지고 종들 다 데리고 조카 데리고서 유유히 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의 손만 잡고 오라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난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꺾을 수 있네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자기 고집이 팍 꺾였죠. 재산 다 날리고 종들 다 도망치고 짐승 다 죽고 빈손 들고 그리고도 마지막 고집을 부려서 애굽으로 살려가지고 내려갔다가 거기에 자기 아내까지 뺏기고
얹혀서 살자니 아브라함의 고집이 안 깨질 수가 있나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박삭 깨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은 많이 깨어진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백세가 이르러 아들을 낳은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아들, 너 외독자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꺾였기에 두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데리고 살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쌓아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 꺾이지 않은 사람은 이 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내 보기에 선하게 보이든 악하게 보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이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꺾여버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삭 보십시오. 이삭도 하나님이 안 꺾었었습니까?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순식간에 처절하게 꺾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죽으라 하는데 예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놓았으니 안 꺾인 사람 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 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목숨 내놓으라면 다 안 내놓으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달라들어서 자기를 잡아 묶으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이삭은 두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날 받으시옵소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러한 꺾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성애보라도 더 크게 꺾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야뽕 나루토에서 결국 환두뼈가 어그러지고 자기 고집대로 달아날려던 것이 다 실패하고 이제는 별 수 없이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순복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려고 작정하셨을 때 17살 난 그를 꺾으시는 거 보십시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통하는 형들의 송을 통해서 잡혀가 종으로 팔려가서 뭐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꺾으셨습니다. 그렇게 호사스럽게 살던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종살이라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건 뭐 종살이는 종으로 팔려가면 그 집 재산으로서 있다가 얻어맞아 죽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짓밟히고 꺾인 데다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안 죽을 만큼 얻어맞고 시위대 감옥에까지 밀어넣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요셉은 처절하게 꺾였다. 자기 고집은 딱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때가 오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듭니다. 그가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나중에 흉년이 들어 형들이 다 애굽에 의지하러 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을 잡아가지고서 능지처참할 수 있을 것인데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깨어졌던지 그 자기를 종으로 팔한 그 형들을 오히려 애굽으로 불러다가 대접을 하고 그 자손들까지 잘 먹여 살렸어. 그 다음에는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나이 40에 장대한 청장년으로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웅변이 달변이고 체력도 좋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도모하자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쳐 죽인 결과로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발랄한 청년이 그 화려하던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버림을 받았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 친구도 없는 곳이에요. 바람소리, 새소리, 뜨거운 태양, 모래밭밖에 없는 곳에 짐승떼를 끌고 이리저리 헤매며 40년을 지난 동안에 모세는 많이 깨어졌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통곡도 하고 탄식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그러면서 옛날 모세는 죽었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나중에 호렙산에서 가시는 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때 모세는 아버지여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택하소서. 그 교만도 그 자신도 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쳐서 깨뜨려서 박살을 내서 꺾으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열두 제자가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다음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얼마나 꺾였습니까? 처절하게 꺾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 다 잃어버리고 온 사방에서 다 죽이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숨어 다니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히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모세 제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선택함을 받지 않고 훗날에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욕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냈다 하셨습니다. 보통 것이 아니라 막 사탄의 사자를 바울에게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바울을 때렸겠습니까? 바울은 사탄이 따라오면서 밤낮으로 그 사람들을 일회충동해서 그냥 바울을 때리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가 육신의 가시처럼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깨어졌습니다. 그는 꺾이고 또 꺾이고 꺾이고 또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장 위대한 그릇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의 거의 태반 이상을 바울의 손으로서 적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늘나라에 들어오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꺾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냐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종종 여러분 생각에는 왜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하나, 아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하나, 왜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반발하나, 왜 이웃이 나를 이렇게 대하나, 왜 생활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환경을 쫓아서 원망을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해심받았다고 말하십니다. 뭐 저 머리털이 헬라도 뭐 별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머리는 헬라면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조차도 다 해심받아야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 왜 다가오게 할까요? 여러분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시험 환난 다가올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하나님 그발 앞에 엎드려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집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면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는 깨어지면 이기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집니다. 깨어지면 살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죽습니다. 바로 이 33장에 보면 이제 깨어진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러 오는 형을 향해서 이제 걸어나갑니다. 이제는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쩔룸바리가 돼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처자를 거느리고 자기의 짐승대를 거느리고 형이 오는 그걸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야곱이 이제 탐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는 깨어지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지혜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지식도 자기 육신의 팔도 의지하지 않냐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계신 것입니다. 안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치시지만은 깨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은 모두 다 흠산 유곡에서 삽니다. 그러나 유순한 짐승들은 덜에서 살고 더 유순한 짐승은 사람의 보호를 받고 집안에서 삽니다. 깨어지고 온유해지면 성경 말씀에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제 눈을 들어보니 형이 옵니다. 살기 등등해서 400인이 말을 타고 먼지를 구름같이 날리면서 달려옵니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박살났습니다. 만감이 가슴속에 스릴 것입니다. 팥죽한 것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던 일, 형이 나간 틈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다 축복 빼앗던 것, 그리고 형의 원한을 사고 도망을 치는 것,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던 일, 뭐 만감이 교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이 죽이러 오니까 그는 전에는 모든 처자를 다 야복 나루터를 건너게 하고 앞세우고 자기는 강 이쪽 편에 앉아 쪼그라 있던 야곱이 깨어지니까 이제는 처자들을 다 자기 뒤로 세우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죽더라도 내가 대표적으로 먼저 죽겠다. 깨어지기 전에는 처자들이 먼저 죽으면 난 도망치고 살겠다 그랬는데 깨어지고 나니까 처자들은 살릴지라도 나는 필요하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서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서서 나아가되 다 같은 처자들이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데 따라서 순서 배열을 세웠어요. 물론 이제 깨어졌으니까 지가 제일 앞에 서서 만일 형이 칼을 들어 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죽고 그다음 자기 뒤에 죽을 사람들은 그 자기 첩들이 낳은 자식과 첩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은 레아와 그 자식이 죽고 마지막 죽을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 요셉을 제일 뒤에 두었. 그러니 그 이 야곱을 따라가던 그 처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이럴 수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나 같으면 다 둘 뭉술을 함께 합쳐서 데리고 가지 뭘 줄을 세웁니까? 기왕 죽으러 갈 바에야 전부 다 함께 그냥 합쳐서 우리 함께 가자. 그러게 이제 왜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우간 뭐 야곱이 지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예를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물을 벌써 한 때, 두 때, 세 때를 형에게 보내고 그 다음 형이 죽이러 오지만은 비굴하게 하지 않고 아주 예를 갖추었어. 그는 형 앞에 나아가면서 땅에 일곱 번 허리를 굽혀 형 앞에 절하면서 나갑니다. 사람이 여러분 친한 데나 친하지 않은 때나 인간은 인간으로서 예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의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예의 범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지
사람이 예의 범죄를 저버리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뭡니까? 야곱은 옛날에 집에 있을 때는 아주 예의 범죄를 없는 개망난이었지만은 이제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예의 범죄를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 앞에 나올 때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만 에서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깨어진 야곱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예의 범죄하게 돌아오니 그만 죽이려 오던 에서의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사람 전체 인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집에서 떠날 때는 뭐 당장 박살을 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온 에서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고 그 동생이 예의 범절이 단정해서 옵니다. 옛날에 형은 그것 다 뺏으려던 그가 형에게 선물을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고 그 다음 형 앞에 오는데 벌써 보니까 일곱 분을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쩔룩거리고 오는 거 보니까 그만 형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편에 서고 이 세상에서 예의 범절 있게 행동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큰 변화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이 깨어졌어.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죽이러 온 형이 달라지다니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죽이러 오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친구가 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형이 와서 동생을 그냥 얼싸 안고 말에서 뛰어내려서 목을 어긋대고 응응 흐느껴 웁니다. 뭐 그래도 20년 동안 서로 헤어진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형제니까 아마 형이 야 이 자식아 20년 동안 어떻게 소식도 없이 그렇게 지내느냐 이제 오면서 그렇게 웃자다가 쩔룸바리가 돼가지고서 갈 때는 승하게 걸어가더니만 올 때는 이렇게 쩔룸바리가 되어서 쩔뚝쩔뚝 절면서 오느냐. 형이 아마 보고서 가련한 생각이 마음속에 생겨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피차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울었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웬 여자가 이렇게 많이 따라오고 자식들이 많이 따라오노. 에서 생각에는 자기 부인 데리고 뭐 자식 며칠 데리고 올 줄 알았더니만 짐승도 한 때 두 때로 오는 거 아니겠지만 여자들도 한 때 두 때로 온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도 많기 때문에 이 다들 자기 아닐까 싶어가지고서 형이 물은 것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뭐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뭐 사람으로 할 말이 없죠. 한 사람 주나 두 사람 주나 세 사람 주나 네 사람 주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종종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야곱에게 이렇게 아내를 너희나 주고 자식을 12명이나 주었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지금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그 내 아내에서 1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12명이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사람의 몸에서 12명을 낳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 12명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내 여인의 몸을 빌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해석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제일 먼저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와서 절하고 그 다음엔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이 나와서 절하셨습니다. 아주 예의 범절이 이젠 딱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무질서하고 이러지 않지 않아요? 같은 형제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선후에 있는 형도 아니고 상둥이 한날 한시에 난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 앞에
동생이 이렇게 아주 예의 범절을 지킵니다. 에스가 또 가로되 나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에스가 알면서도 묻습니다. 너 앞에 오는데 한 때, 두 때, 세 때 오는 짐승들은 이게 무슨 힘이냐? 형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받아 맛이 아닙니다. 선물이란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놓고 부모가 명절날이나 생일날에 자식이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뭐 과일 꾸러미 좀 사고 비린내 나는 생선 몇 토막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거 뭐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 뭐 먹어도 크게 유익되지 않고 안 먹어도 소연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고맙고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성이 고맙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물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마음 써야 되고 정성을 드려야 선물이 되지 마음도 안 쓰고 선물이 되진 않거든. 그러므로 선물을 드리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 뇌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나면 고마운 생각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해도 뭐 빈손 들고 오는 것보다는 고마운 생각이 생긴단 말입니다. 고마운 생각이 생기니까 내 그에게 좀 더 잘 돌봐주겠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선물이란 참으로 좋습니다. 이 부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남을 사는 것, 관리를 사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있어야,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지탄받아야 될 것이지만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 우리의 사랑을 표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좋은 일인 것입니다. 정말 삶의 바퀴에 기름을 치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오면서 형에게 한 때, 두 때, 세 때의 선물을 보낸 것이 벌써 형의 마음에 기름을 쳤습니다. 처음에 올 때 이건 무엇이뇨? 예, 우리 주인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또 두 번째에 또 온다고. 이건 무엇이냐? 예, 우리 주인 야곱이 그 형님 에서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또 얼마 더 또 한 때가 온다. 이건 무엇이냐? 예, 우리 주인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게 에서의 마음에 기름을 친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 에서는 벌써 큰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떼도 있고. 그러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옛날에 내 것을 훔쳐가던 동생이 이젠 셈이 찼구나. 이젠 이렇게 형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오는구나. 미운 생각이 그만 고운 생각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싶다가도 그만 마음이 싹 녹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라도 그냥 가서 나 잘못했다 하면은 그 마음이 안 녹아져요. 부부 싸움하고 부인이 그냥 틀어져가지고서 밥도 안 짓고 들어 누웠거들랑 남편이 가서 부인 선물을 사요. 선물을. 부인이 좋아하는 옷을 산다든지 화장품을 산다든지 선물을 사가지고서 그래서 가서 여보 나 잘못해서 그곳에 안 돌아보다도 머리맡에 두고 가면 나중에 문 달아놓고 있으면 자기 혼자 그 뜯어본다고. 뜯어보고 마음이 싹 녹아져 버려요.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뭐 결국 나하고 싸웠지만 속은 안 그렇구나. 속은 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말만 가지고 나 잘못해서 그거 별 효과 없어요. 또 부인도 한 가지지. 남편하고 서로 마음이 상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더라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생활일용품이라든지 해가지고서 딱 남편에 갖다 주면은 남편이 그런 걸 안 해! 안 봐! 그러고도 나중에 본다고 그 보고 마음속이 달라지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제일 낫다.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선물을 드리는 것 참 중요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선물을 드리면 마음이 달라지신다고요. 하나님에게도 빈손 들고 나가지 말고 짐승을 잡아서 옛날엔 제물을 드려, 오늘날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선물을 들고 나오면 하나님 마음도 달라진. 성경에 보십시오. 고넬료가 많이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했,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구원을 주셨다.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그 선물을 받고 난다 뭐라 했습니까?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바울 선생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 사업을 한 바울이 이것을 받자말자 성령이 감동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신앙 상담하면서 기도를 해보면요 확실히 드러나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오는 분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뜨거운 힘이 솟아오르지 않아요. 성령의 힘이 그냥 축복을 한대요. 그러나 힘에 겹도록 할 나라를 위해서 선물을 가져온 사람, 11조나 건축원금이나 선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상하게 제가 안수를 하고 기도하면 여기 마음속에 뜨거운 김이 올라와요. 그럼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똑같은 조용기인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빈손 들고 와서 기도받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선물을 가지고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할 때 이 속에서 넘쳐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막 확실히 다릅니다. 막 마음에 뜨거운 그 기운이 올라와요. 그리고 믿음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늘도 제가 어떤 우리 성도가 이 추석 때 장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벌은 돈을 교회를 건축하는데 드려야 되겠다고 7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추석 때 번 거 다 가져왔어요. 추석 때 번 거 다 가지고 우리 구역장 한 분이 보니까 별로 뭐 구역장님 잘 살지도 않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이. 그래,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서 그 구역장 안수를 하는데, 하, 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 성령께서 그냥, 하, 이 내 딸아, 너 참,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그 느낌이 그냥 내 마음속에 확 올라와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추석 동안에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서 벌은 돈을 나의 성전 지은 데 가지고 보니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러한 그 하나님의 느낌이 내 마음속에 확 차올라오는데 그냥 기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축복이 그냥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뭐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와요. 막 믿음으로 축복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2년 동안 목회를 해보고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된다. 이삭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에서에게 너 짐승을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느라 내가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별미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형님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선물을 드렸고 그 결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형님이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 그 원한이 사라지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스가 가로되 내 동생아, 자 죽이러 온 형이 이제는 얼마나 귀하게 동생이 보였던지 내 동생아 그랬습니다. 에스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보십시오. 무슨 짐승이 형이 받아 탐이 나겠습니까? 그만 동생의 그 아름다운 마음, 형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도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알았으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냥 가져가거라. 이 형이 그 동생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오히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겠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만 향기롭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향기를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흠량하시고 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더 돌려줄 수 더 돌려줄 수 형님도 여기에 야곱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을 해서 이제는 너 마음을 알았으니 소유는 네가 가져가거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싸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얼마나 형제간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20년 동안 서로 원한을 칼을 갈고 서 있던 형제들이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화목을 시켜주는 장면 보십시오. 그 화목을 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선물이 그 가운데 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물론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역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필요한 오병이어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 20년 동안 원수된 형제를 화목케 하는 오병이어가 바로 야곱의 예의 범절이 바른 행동, 형아에 나올 때 예의 범절이 바른 행동과 형에 드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형과 아우의 원한을 다 씻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대화를 이루게 합니다. 형은 자 알았다. 소유는 다 가져가라. 동생은 아니올시다. 형님이 받으시옵소서.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볼 때 에스가 동생을 죽이러 왔다가 동생을 만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 동생이 변화되어 오기 때문에. 동생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이제 형님을 형님으로 인정을 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대접하면서 예의 범절이 바르게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형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형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이 안 받으려는 것을 동생이 그냥 강권했었습니다. 그 형님이 그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원한이 눈 녹듯이 녹아져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에스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자 이런 수가 있습니까? 죽이러 온 형님이 400인을 거느리고 이제는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앞서서 이끌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원수가 오히려 앞잡이가 되어주신 사람으로서 절망이 하나님은 큰 희망으로 변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큰 생명의 원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싸운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물론 여기 야곱이 자기가 여인들을 데리고 또 어린 자식들 데리고 짐승대들도 새끼가 있으니 빨리 몰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형님을 모시고 가려니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 형님도 지금 화목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버거운 것이 형님이. 그러므로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난 뒤에 천천히 천천히 이 짐승을 몰고서 가서 나중에 형님 앞에 나가서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그러면 내가 데려온 이 군인들 중에 종자 몇을 머물러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게 하리라고 형이 말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 말이 이 말이 뭐냐면 형님 내가 부담이 됩니다. 형님 같이 내가 모시고 가는 것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형님이 종자 몇 사람을 여기 두어주는 것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형님 그러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저 내 편안하게
내 식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사람이 지내도요 서로 만나서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서로 만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예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은 왔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만만하고 부담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마음에 크게 부담이 돼요. 남의 마음에 잘 핥히고 비난 잘하고 남에게 고통을 갖다주는 이러한 부담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다 환영을 받고 즐거움이 돼야지 부담이 돼서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정에도 그러므로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아주 부담이 되는 남편이 있고 부담이 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좋지 않아요. 남편이 부담이 돼가지고서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이 더 좋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슬슬 기고 괴로운 부담이 된 남편이 또 아내도 그래요. 하도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서 아예 그냥 떠나 있는 것이 좋고 곁에 있으면 그냥 소름 있게 치고 겁이 나는 그런 아내도 있어요. 그 상황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서로서로 만만해야 돼요. 서로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부담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깨어져가지고서 부담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부담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담이 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무엇이 지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가 잘했고 지가 잘났고 무엇인지 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깨어져요. 내가 교회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보고 깨어지시오 깨어지시오 말해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나빠요 지가 나쁘지 자기가 나쁘지 안 깨어져요. 그러니까는 깊이 물이 되어버리고 자꾸 사람들이 멀리서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깨어져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깨어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절대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 에서에게 화목은 했지만은 형은 야곱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형이 같이 가자는데도 같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아, 서로 부담이 안 되는 형제 같으면 형이 떠달라고 해도 아, 형님 아 여기까지 왔는데 나하고 같이 갑시다. 형님 나하고 같이 가요. 아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 이야기거리도 얼마나 많겠소. 그러니 이게 천막 쳐놓고 우리 밤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형님 우리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 정을 나누고 갑시다. 형이 아이 바빠서 안 돼. 그러면 아이 형님 뭘 바빠요. 좀 같이 가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또 형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 군대를 건드리고 가더라도 아 형님 내 이 들판에 내 처야들 데리고 같이 가는데 여기 좀 몇 사람 좀 남겨줘서 날 좀 지키게 해줘요. 형님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부담이 안 되면은 아주 그렇게 솔직히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아이고 야곱은 형님이 부담이 돼. 형님이 겁이 나. 그래 겁이 나니까 될 수 있으면 곁에 안 가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곁에 안 가고 아주 화목은 했지만은 멀리 있고 싶다. 그러한 심정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에스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이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숙곳 즉 막대라는 것입니다. 여기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때 집이란 우리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런 집이 아니라 가죽으로 천막을 치는 것이 집입니다. 몇 시간 만에 짓고 몇 시간 만에 뜯어가는 그러한 캐라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이 아닙니다. 무슨 그곳에 집을 지었으면 그 집에서 몇 년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집이 아니고 캐라반의 집입니다. 그저 말뚝 몇 개 치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으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캐라반의 집을 짓고 짐승들의 우리도 치고 그곳에 잠시 머물렀으니 그게 천막을 치고 있었다 해서 이름을 숙곳이라고 했었습니다. 야곱이 밧다 마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밧다 마람에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편안할 줄 알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밧다 마람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아저씨가 죽이러 와서 외아저씨하고 일대성강이 벌어진 일도 있지요. 야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쩔룸바리가 되는 경험도 있지요.
그리고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죽이러 오므로 말미암아 그의 당한 마음의 고통과 수많은 괴로움도 있었지요. 그러나 끝장이 좋더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사람은 끝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이 모양이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도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장애물이 다가와요.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길이라고 알고서 가면은 끝장이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지 과정이 아무리 좋더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대학 입시를 하는 학생이 대학 입시 준비하는 동안에 아무리 편안하게 준비해도 끝에 가서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험도 따가고 환난도 따가오나 시험에 합격하면 좋아요. 난 내가 잊지 못하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 시험을 칠 때 우리 집이 그때는 어렵게 살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새벽같이 장사를 갖고 누님이 그 이 석탄 타다가 남은 그 코크스를 떼가지고서 내가 이제 학교 시험 들어간다고 부엌에서 밥을 했는데 막 얘기하다 새카매 수염 다른 것처럼 그 코크스 그걸 해가지고서 얼굴 막 머리도 다 흐트러지고 그때 옷도 막 희한하게 입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뭐 방이 뭐 냉돌이고 춥죠, 겨울인데. 이런 봄에 이제 시험 들어간대. 그러니까 밥을 주는데 내 밑에 있는 여동생하고, 여동생도 이제 학교 간다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반찬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반찬에 내가 봤자 뭐 몇 가지 있나? 신김치에다가 그날 나 학교 시험 치러 간다고 우리 누님이 나에게 무슨 꽁치 대가리 한 마리 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요런 거 하나 시험 잘 치래, 이러면서 주는데. 아, 그걸 우리 여동생이 날람 집어먹어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이놈의 기집애. 오늘 내가 시험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 지가 먼저 먹어. 그러니까 숟갈 땅을 띄우는 마. 나보고 뺨따기를 후려가게 버렸어. 그때 우리 여동생이 지금은 아주 천사 같지만 그때 아주 성격이 대단했어요. 아, 그래, 막 뺨따기를 막 후리 때리면. 자, 이 시험 치러 가는 아침에 막 뺨을 맞고 나니까 말이지. 이것만 다 텄다. 이제 오늘 재수가 없어서 오늘 시험 내 떨어졌다.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저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성깔이 있으니까 내가 또 한 대 때렸다. 그러니까 뛰어나가려면 대문에 대문 빗장을 딱 걸어놓고 오늘 너 시험 치러 가는가 봐라. 나하고 나하고 죽자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집안 같으면 사탄은 시험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탄도 뭔도 모르고 그래가 뭐 막 달라드는데 뭐 이거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뭐 너 죽고 너 육적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누님이 가운데에서 그 뜯어 말리고, 그래 나는 막, 도망을 치다시피 집을 나와가지고서 시험 들어가면서 이제 내 신세 고쳤다. 오늘 막 이게 징조가 나쁘다. 그랬는데 학교 가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발표를 보니까 우등으로 걸렸어요, 우등으로. 아주 성적이 좋게 우등으로 걸려가지고서 장학금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과정은 뺨을 얻어맞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더라. 그래, 요 사이 보면 오히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더 기념이 돼요. 안 그랬으면 다 잊어버렸을 것인데 우리 동생에게 뺨 맞고 시험 치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결과가 좋으면 끝까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 축복을 받고 뜨뜻한 밥을 먹고 아주 뜨뜻한 옷을 입히고 환영을 하고 갔더라도 낙제를 묵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걸어가는 과정이 언제나 장미꽃 향이 만발한 덜을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지나가는 과정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끝장이 좋다고, 끝장이 좋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생활이 아름답고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다가오리로다. 울며 나가 씨를 뿌리는 자는 웃음으로 단을 앓고 돌아오리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끝장이 좋다. 끝이 좋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을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저 부활을 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곤두박질한다. 끝이 나쁜 것이 세상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좋은 것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도 끝이 좋습니다. 그가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많이 당했으나 끝이 아주 아름답게 편안히 결국에는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상당히 오래 살려고 세겜성 앞 밭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 그 말로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밭을 사고 난 다음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쌓았다. 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얘기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특별한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친한 사람 앞에나 남 앞에나 예의 범죄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서로 우리의 사랑을 표시하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서로 정성을 기울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살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 값지고 보람차게 된다는 것입니다.